지금 시간 12시 48분. 저는 지금 베오그라드 니콜라 테슬라 공항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이 4월 22일인데 드디어 부활절 여행, 2주간의 여행이 시작되는 날입니다. 지금 현호 형은 벌써 이제 아침에 버스 타고 떠났고요, 슬로베니아로. 저는 오늘 아침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. 사실 오늘 잠을 좀 자고 나왔어야 되는데 막 짐 정리하는 거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공항으로 도착했는데, 제가 타는 항공사 체크인한 데는 이미 점령당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2층 식당에 와 있는데 뭐 하면서 시간 보낼까 하다가 이번 여행에 대한 저의 포부랑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일단 여행은 4월 22일 아침 9시 반에 파리에 도착하는 걸 시작으로 5월 7일 부다페스트까지 약 한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요. 일단 파리에 제가 제일 먼저 가는 이유는, 물론 파리에 예쁜 미술관과 박물관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기대되지만, 24일에 있는 이제 파리랑 랜스 경기를 보러 갑니다. 제가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축구를 봤는데 그때 제일 잘했던 팀이 FC 바르셀로나였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골수 팬으로 지내고 있는데,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바로 리오넬 메시 때문이에요. 죽기 전에 메시가 실제로 뛰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데, 또 제가 여름방학 때 되면은 시즌이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무리해서 한번 보러 갑니다. 언제 보겠어요? 지금 안 보면.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가서 메시 유니폼 바로 하나 사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다음 여행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요. 암스테르담에는 제가 가는 이유가, 원래 네덜란드에 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방고우 때문에 거의 가죠. 방고우가 태어났던 곳이고 제가 워낙 또 방고우를 좋아하고 방고우를 보러 가는데, 뭐 일단은 베를린이 그 다음 목적지인데 너무 긴 거예요, 가기가. 그래서 한번 중간 스탑오버 개념으로 암스테르담에서 1박 2일 하거든요. 그래서 1박 2일을 하고 약간 25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암스테르담에 밤에 도착을 해요. 밤을 보고 다음날 하루를 써서 관광을 한 다음 그날 밤에 야간 버스를 타고 베를린으로 넘어갑니다. 이제 베를린에서 뭘 하냐, 뮤지엄 패스를 끊어서 미술관 박물관 구경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세르비아어를 배우잖아요. 유럽 역사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 없습니다. 저는 비록 네덜란드에서 안내 집은 못 가지만 베를린에 가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역사, 그렇죠, 유럽 역사, 20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좀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.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프라이타를 가야 돼요. 그 갖지 못한 색깔들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. 가방까지는 안 사고 지갑 정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. 예쁜 놈으로 하나 데리고 오고 싶어요, 저는. 계속 쭉 쓸 거. 아무튼 그렇게 베를린, 무조건, 그리고 슈바인학센도 먹어야죠. 슈바인학센은 그 현호 형이 그날 저랑 이제 베를린에 약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겹치는데 그때 현우 형 만나서 맥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. 야간 버스 타고 와서 체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체코 프라하로 넘어갑니다. 체코 프라하에서는 되게 고맙게도 그 제가 체코과에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지금 체코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
다행히 기숙사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체코에서 한 2박 3일 정도 있을 내용인데 그동안 공짜로 잡니다. 저는 사실 지금 예산이 좀 빡빡해서 다 호스텔에서 자는데 그 형 때문에 돈 아꼈어요. 하지만 공짜로 잘 수는 없죠. 그래서 그 형한테 이제 그 체코에도 슈바인 학생 같은 그런 족발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대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까르교 야경 보면서 맥주 한잔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체코를 한번 둘러보고 이제 비엔나로 갑니다. 비엔나에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가장 염두하고 있는 거는 5월 1일에 빈 피라모닉 8회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. 근데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빈 피라모닉 공연 보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예매를 할 수 있으면은 예매를 해서 가고 안 되면은 국제학생증을 들이밀고 입석이라도 받아서 볼 예정입니다. 그게 안 되면 5월 3일날 오페라를 볼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클림트랑 에곤 실레의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들이 다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있는 뭐 레오폴드 미술관이라든지 발베데레 궁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가고 비엔나 커피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서 먹는 그 디저트 제가 단 거를 안 먹는 이유가 있죠. 다 이런 데서 먹으려고 참고 있는 겁니다. 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스트루바플도 먹어야 돼요. 마지막엔 부다페스트에서 온천도 좀 즐기고 또 쇼팽이나 또 영화 글루미 썬데이의 배경이 됐던 곳이 부다페스트인데 그 글루미 썬데이의 무드에 맞춰서 조금은 블루하게 이제 좀 차분하게 여행을 마무리해서 세르비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졸리네. 유럽 여행은 중고등학생 때 이제 부모님이랑 패키지 투어로 왔었어요. 그래서 사실 뭐 크로아티아도 갔었고 다 갔었는데 이렇게 혼자 가게 된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에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배낭 하나 이제 들고 여행 가는 거라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설렘이 더 큰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. 돈도 많이 없어서 사실 다 호스텔에서 자고 가서 뭐 터키처럼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할 것 같아. 그냥 싼 거 먹고 마트에서 장 봐서 먹고 뭐 그런 것만 계속 담을 것 같은 영상이 아무튼 이번 여행의 초점은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것들 예쁜 거 봐야 되는 거 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할 수 있을 때 좀 지금 젊을 때 체력이 좋을 때 한번 쏘 다니면서 좀 밀어붙일 생각입니다. 근데 그게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이고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서 호스텔에 자니 뭐 이상한 걸 먹니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요. 저는 그 유럽의 도시를 거닐면서 예술 작품들과 거리,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중한 경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뭐 아무튼 그런 심정입니다. 너무 졸린데? 혼잣말이 익숙하지 않네요. 맨날 현우 형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혼자가 되니까 걔 노잼인데 어떡하지?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막 흐릿해져. 빨리 영상으로 남겨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. 저는 다 일기장이고 제 영상 만드는 게. 그래서 맥북을 챙겨왔습니다. 가방이 너무 무거워졌어요. 옷도 그냥 티셔츠 3개, 바지 2개, 바람막이 2개, 끝. 양말도 그냥 재래시장에서 살 생각이고. 뭐 뿌릴 거 있나요? 저도 막 짐을 싸다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막 셔츠도 챙기고 막 이거 뭐야 파리 가는데 또 예쁜 거 입어.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입고 여행할 생각입니다. 숙소값이랑 교통비랑
이것저것 해서 지금까지 한 60만원 후반대에 나왔어요. 14박 15일 여행에 뭐 숙박비는 하루 2만원으로 끊었고, 교통비도 이제 비행기 이거 한번 타면은 다 버스 타고 다닐 예정이어서 거의 뭐 한번 하는데 한 2-3만원 사이에서 가니까 싸졌죠. 비행기도 이게 10만원짜리 티켓인데 파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파리에서 또 셔틀버스 타고 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, 역시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. 아무튼 이제 좀 졸려서 누웠는데 비행시간까지 한 6시간쯤 남았네요.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배고픈데. 티켓을 받았습니다. 자꾸 비자 같은 게 있냐 물어봐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. 그래도 걱정했던 비행기 티켓을 받아가지고 마음은 편하고 공항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. 비행기 탈 때까지 한 2시간 남았네요. 배가 고파가지고 샌드위치 좀 먹고 맥북으로 여행 정보를 좀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.